올락. 육강령. 전했을 때 육강령이 제일 이문학 심했는데 15승선으로 하자. 이문학 그 자체 육강령 희희우물 향로 꿀 미한 나무를 연료로 쓰다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육강령 나누기 3개월 넷달렘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장 뽑고 팽창합니다. 또는 수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령 불꽃을 점화하고 팽창합니다. 이발성 사후세계 영혼 화상을 14 부여합니다. 키워드만 3개가 들어가는 카드가 있다? 이것도 3개 들어가고 이것도 강화하면은 2개 들어가네. 정말 갓 캐릭터입니다. 육강령은 불꽃을 점화시켜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불꽃 아이콘은 카드를 맞춰 사용하면 점화됩니다. 지금은 공격 카드를 두 번 사용하면 점화해서 무작위 적에게 영혼 화상을 4 부여합니다. 자, 부유로 수축을 하면은 에너지를 3개 사용하면 점화됩니다. 무작위 적들에게 점화된 유령 불꽃마다 피해를 6주고 점화된 유령 불꽃을 모두 소화시키고 유령 불꽃 6개가 점화되어 있다면 그결을 이었습니다. 4번 종료 시 이 유령 불꽃이 점화됐다면 다음 유령 불꽃으로 팽창합니다. 그결은 뭔데? 영혼화상 3턴 뒤 체력을 쌓아 잃습니다. 영혼화상을 제거합니다. 스킬 카드를 두 번 사용하면 점화됩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4만큼 두 번 줍니다. 4턴 종료 시 이 유령 불꽃이 점화됐다면 어서 오겠죠. 공격 카드를 두 번 사용하면 점화돼서 무작위 적에게 영혼 화상을 4 부여합니다. 미발성 사후세계 오멸할 때 사용됩니다.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오멸되면 흐릿함을 얻습니다. 지옥 방어 방어도를 치렀고 한 장을 뽑습니다. 피해를 20 줍니다. 적이 보유한 영혼 화상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너 개 아니냐 개 존재가 스포일러인 개. 팽창 팽창 사후 세계는 밸류 괜찮은 것 같은데
무채. 세력을 5일 씁니다. 불가침을 1 넣었습니다. 뭔데 지금은 쓰기 싫네. 상방 잡고 나오면 좋겠네. 방어도를 구웠습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그림자 가장을 얻습니다. 가장 뭔 뜻이야? 아자에 이응 붙인 거 아님? 영혼화 상을 6 부여합니다. 점화되어 있다면 소화시킵니다. 뭔 소리야? 설명이 좀 잘려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져오는 거야? 뭐 가져옵니다면 패로 가져오는 거겠지? 한번더쓸수 있다는 얘긴가? 범화시키고 쓰면 그렇군. 요렇게도 되네. 이걸로 점화시키면 한번더 발동되는구나. 쓰런. 처음으로 점화하면 팽창합니다. 팽창. 현재 유령 불꽃이 점화되어 있지 않다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얘를 14 줍니다. 적 전체에게 영혼상을 18 부여합니다. 24 부여합니다. 트롤 너무 많이 하는데. 영체와 특 아무것도 안함. 일각이군. 이거 버린 카드 더미에서도 가져오나? 안 가져오네. 전사 얘를 7줍니다. 여기 영혼화상을 가지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흑열을 6 얻습니다. 범화시 피해량과 영혼화상과 방어도를 증가시킵니다. 엑스 플러스 1턴 후에 극혈을 다시 읽습니다. 소멸.
에너지를 얻습니다. 육강령 밀집인데. 근데 6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개쓰레기 같은데. 밸류가 밀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안 좋은데 밸류가. 영원한 화상을 보유 중이면 두 번 부여합니다. 흑돌. 뭘 숨겨? 수비선나? 전에 한번 해봐서 그런가 그렇게 못할 거는 또 아니긴 하네. 김장 잡으면 가져가세요. 내 심장을 10년 뒤에 죽여주세요. 피해를 10줍니다. 소멸되면 그림자 타격을 얻습니다. 그래도 스트라이크. 피해를 팔 만큼 2번 줍니다. 악몽 타격을 복구합니다. 복구가 뭔데? 범화되어 있지 않다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반방. 왕반방. 반방왕. 영혼 화상이나 아우세계나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긴 하. 안돼. 아우세계 한 장을 복구합니다. 소멸된 카드 한 장을 버린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버린 카드. 개구려 보임. 아니 이게 얼마나 구리냐면은 그냥 아웃세계 카드를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딴딴딴딴딴 뿜 빰빰. 흘렀다.
쓸데없이 많이 맞았네. 불쏘시개. 적 전체에게 영혼화상을 6. 하드 성능이 불쏘시개인데. 무작위 휘발성 카드를 얻습니다. 비용이 0입니다. 근데 지도 휘발임. 뭐지? 깡령도 아지 잘 쓰겠네. 이코로 해줘. 이코 해줘. 이코. 이에 이코. 이에 이코. 다시 영혼 불꽃을 점화하고 보화합니다. 백귀인데 대상이 영혼화상으로 체력을 잃고 영혼화상을 제거한다면 영혼화상을 부여합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네. 벌새, 챔벨, 손목검을 얻습니다. 벌새, 걸새. 챔벨도 왜 얘네들은 잠금 걸쇠 주는 걸까? 백령혼. 모든 유령 불꽃을 순서대로 모두 점화하고 소멸합니다. 이거 왜 오코야? 어떻게 써? 넥슬라이스. 힐을 12 주고 수축합니다. 뭐지? 애쓸몹네. 점화된 유령 불꽃당 반복합니다. 그 봉인된 파편 6개 전에 있던 거는 다 삭제했나? 봉인된 파편 좀 쓰레기 같긴 했어. 뭐 누구 온다고? 누구 오는지 안 봤네. 그렘린맨. 패턴은 봐야 되는데. 어? 뭐요? 갓겜.
영혼 화상 개센 거 보소. 두봉 봉인 아직 살아있네. 이거 컨셉은 재밌을지 몰라도 너무 엿같은데. 한전투의 여섯 종류의 봉인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파괴된 봉인 유물을 얻고 대개 봉인 카드를 모두 제거합니다. 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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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에 에너지를 얻고 한 장 뽑습니다. 적 전체에게 피해를 81 줍니다. 너무 구린데 이거. 뭐야? 의미시네. 그래도 가운데 있으면 정조준인가? 아이고 플러스 있는데 왜 플러스 안 써? 헬리퍼스는 왜 있냐? 아카 목소르기 24딜 24방어 헤드샷 1댐. 가자 30딜. 헛. 지옥의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점화 오버리지. 유령 불꽃을 점화할 때마다 적 전체에게 영혼 화상을 사부여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애매하네. 사는 좀 적은 것 같음. 5-7 주어 뻑뻑. 아육은 좀 그래. 5-7 주어. 적 전체에게 보유한 영혼 화상만큼 체력을 잃게 합니다. 홍매네. 피해를 5 줍니다. 이전 다음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이것도 괜찮네. 알불 아니면은 화끈이 좋을 것 같은데.
어미 딜러 가져온 거 보소. 유물 꼽게 나왔네요. 방어하지 마. 놈들을 모두 죽여라. 나거라. 오시로. 오시오. 아룸바. 역턴으로 약화 부여하는 거 개좋은 것 같은데. 영혼을 10일 씁니다. 두 번째 봉인을 얻습니다. 필체력을 잃고 첫 번째 봉인을 얻습니다. 유령 보호를 잃고 세 번째 봉인을 얻습니다. 전투 종료 시 체력을 회복합니다. 전투 종료 시 영혼을 얻습니다. 전투 종료 시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전투 종료 시 포션을 얻습니다. 뽕뽕뽕뽕. 미션 때문에. 아니, 미션 덕분에. 만원을 위한 여정. 하지 마루요. 무색포션, 17영혼, 민첩포션. 으악, 정신 나갈 것 같아. 불길한 예감. 카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소멸시킵니다. 엥? 주로 먹는 파괴는 아니, 드로 먹는 파괴인데, 파괴보다 왜 희귀도 높음? 그래도 제 선택입니까? 드로 먹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카드라도 뽑아줘. 임마는 다운폴이든 아니든 그냥 혼돈중립이네. 대도전이 있네. 아무도 두 번 돌릴 수 없어요. 아, 이거 싸우는 건가 보다. 안 뜨자 임마. 안 돼! 싸웁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애놀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 공격 카드.
까비. 주식 장소에서 돌림판을 한번 돌릴 수 있습니다. 선택된 보상을 받으면 소모됩니다. 내 맘대로 얻을 수 있는 건가? 처음으로 점화하면 팽창합니다. 팽창. 야, 내 건데 내 맘대로 돌리면 되지. 아니, 왜 여기서 정직함. 아니, 야, 주작해, 빨리. 야, 이걸 왜 돌려. 아니, 도박 중독이야? 와, 돈이다. 아, 나중에 돌릴 수 있네.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되는구나. 유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 200원인데 유물은 안 좋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돈 먹기 좀 그런 게 상점 주인 잡아 죽여야 되는데. 상점 주인 패러 가자. 오리아르코. 이런 헛봉 내봉 나봉. 영혼 화상 발사. 경유정. 대가는 지불되었다. 소멸 스킬, 공격 또는 스킬 카드를 선택합니다. 반대되는 무작위 카드를 얻습니다. 이번 전투 동안 카드의 비용을 1 낮춥니다. 에반데. 대카 지불. 불 붙이기는 좋을 것 같은. 체력을 3 잃고 불가침을 1 얻습니다. 오리아르콘이 있어서 밸류 많이 올라갔다. 현직할. 안 뜰까? 안 뜰까? 무작위 적들에게 피해를 5만큼 3번 주고 영웅 화상을 4만큼 3번 부여합니다. 세봉. 끈거리는 상처. 허허. 내 돈 훔쳤어 제가. 여봉. 전투 종료 시 여섯 번째 봉인을 제외한 봉인 카드 보상을 추가로 얻습니다. 이거 왜 3코냐?
이거 먹고 따봉 얻고 봉인을 찾아. 만원 각이다. Game block equal to Sorbon on all enemies, then remove Sorbon. 모든 적에 영혼화성과 같은 방어도를 얻고 영혼화성을 모두 제거합니다. 뭐야? 쓰레기 아닌가? 열방. 무작위 파워 카드를 한 장 얻습니다. 사용하기 전까지 이용이 0이 됩니다. 뭐야? 저거잖아. 화이트 노이즈 엑소. 상태 이상을 뽑을 때 한 장을 뽑습니다. 얼약. 보급형 두루마리를 넣습니다. 무작위 단독 또는 수호를 4장 얻습니다. 카드와 유령 불꽃이 부여하는 영혼화상을 이증가시킵니다. 이거 영문명 웰던 아니었나? 공격! 지금 공격 영혼화상을 못 채우고 있으니까 수비를 지우자. 오리알콘도 있고 방어하면 3이 아니라 선천이 붙네.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불 봐도 지금 할 게 없네. 가야 되는데. 아. 봉인 깨야 되니까 일반 몹 가자. 저게 일반 몹이냐? 쓰레기 게임이야. 사후 세 개를 사용할 때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유아넬. 야, 여섯 번째 봉인 어디 갔어? 망할. 체력반은 이따시만 해서 위험차 보이는데 볼랑 60대인 거 왜 이리 쓸떠서 답진. 그러니까 얘 체력반 너무 많아가지고 체력 많아 보임. 여섯 번째 봉인. 좋구요. 어마할 때 방어도를 넣습니다. 얘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카드는 유기적인 것 같다. 아니 따봉. 어 여기 있다. 무작위 한 장을 강화합니다. 따봉.
아몽 악몽가장. 여기서 봉인을 해제하자. 봉인 해제. 아니 저거 안 버리는 거는 아니구나. 이게 보존이지, 나오는 카드는 보존이 아니었어. 이거 봉인해제 각이다. 어차피 봉인해제하면 풀피 되기 때문에 쏠릴 것도 없다. 대봉. 야, 저 죽이지 마. 두봉, 헛봉 써야 되는데. 에너지 안 써야겠다. 우후! 아봉. 저의 체력을 10 증가시키고 전부 회복합니다. 힘 2, 민첩 2, 극열 2. 무한한 무질서의 무제한의 힘입니다. 안무. 다음 유령 불꽃을 저버하고 소멸 합니다. 바일런트 육슈. 잔상 부서. 시작부터 잔상 쓰네. 뭐야, 맞았는데 왜. 맞았는데 왜 잔상 안 없어지냐. 이건 사기야. 파워카드 어디갔어? 파워카드로 떡어먹어야 되는데. 진짜 리플 튕겨내기 벌집 30등. 아, 누가 진짜냐고. 내 터 시작 시 그결을 넣습니다. 1등상인 것 같은데. 아니, 대개 공격 카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누가 진짜냐고. 적 전체를 공격하면 되지 않을까? 슬라임이랑 어미 덴딩 같습니다. 아! 가짜다!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찬성입니다만 얘가 좀 아니 공격카드 없으면 너무 빡세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공격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대기 구리기는 아니 공격카드 없을 때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 그게 좀 빡세네. 누가 진짜냐고. 야, 16 곱하기 있어. 힘들게 잡았네. 턴 종료 시 팽창하지 않고 내 턴 시작 시 에너지를 넣습니다. 미션 성공. 아이고, 우운빨겜 장이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운빨겜 슬더스 어떠신지. 이거 또 나왔네. 모든 유령 불꽃 6개가 점화되어 있다면 지옥의 유령 불꽃을 점화할 때 내 턴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6개 접어한 적 한 번도 없지 않음? 떡나꺼 나 성남 육강령 성남 두 달만큼 슬더스 구경하기. 아스베이더 경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아. 육강령이라서 바쁜이 구덩이에서 벗어납니다. 야, 온 김에 카드 버리고 가. 쓰레기 이벤트 됐네. 온 김에 버리고 가.
가지고 싶은 카드가 없어. 이벤트를 탐사합니다. 저편에 악명 높은 돌고 도는 배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악명이 높지 쓰레기 이벤트로. 작은 상명체들은 길을 찾으려고 하면 미치겠지만 당신에게 친숙한 길입니다. 육강령 나와 말이 아니야.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길을 알려줍니다. 이벤트를 탐사합니다. 유물을 찾습니다. 상인을 추적합니다. 백년 퍼즐. 아이고, 성낙겁이었지. 이걸로 사후세계 태우면 두 번 발동하는 6 20 두 번 발동하는 지식이 늘었다. 덜에서 있는 카드였구만. 하. 어. 아. 아. 행창 안 하면 안 되지. 알약으로 지워진 것 같죠. 하하. 내 돈 내놔. 330 영혼. 쓰런 중첩되나? 쓰런. 강화하지 않은 카드가 10장 이상이면 무작위로 하나 강화합니다. 펜타그래프. 카드 보상을 추가로 얻습니다. 나우도를 10, 피해를 10 줍니다. 보스 카드를 한 장 0 에너지로 얻습니다. 보스 카드 저거 넙구려. 어프 좀. 공격 카드 좀 집을 걸 그랬나? 근데 공격 카드 쓰레기라서 집을 필요가 없네. 가격으로 점호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빠생. 굿.
15승 선이긴 하지만 끌밋이랑 비교하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거밋은 나를 골받게 해. 아니 어디가야 파란 거 부술 수 있음? 파란 거 부수러 왔는데 왜 여기서 파란 거 부수기 안 떴지? 아 100원이 없어서 도전해. 그러면 여기서 열쇠 하나 부숴야 되는데 대출 받으면 안 될까? 대출 받자. 대출 좀. 올라서 그만. 14골드 한 번에 부술 수 있다고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돈이 모자라네. 결국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고래를 잡지 말까? 이발성 사후 세계 판금 갑옷을 삼았습니다. 야 이거 좋네. 거의 럭키 금속화 아닌가? 물론 맞으면 떨어지긴 한데. 무한한 힘 언리미티드 파워. 팀장님 돈 좀 빌려줘요. 이거 왜 내 돈으로 해야 돼? 팀장이 일 시킨 건데. 블랙 기업이네. 아니 니오 공리후생 얼마나 쩌는데 죽으면 살려준다고. 이런 직장이 어딨어. 평생 직장이 아니라 사후 직장인데. 컴탑 건물 이렇게 큰 거 들고 있는데 내 사비로 해야 되네. 미호우한테 붙는 게 낫겠는데. 고래가 심장 잡는 이유가 있었네.
돈이 없네요. 돈 빌려야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 왜 돈 필요하냐. 불편하네. 이펙트도 고용하는 리오. 그래도 열쇠도 쓰면 힘 민첩. 쓰니까 그건 좋아. 열쇠 부수라고 상점 주인한테 300원 줬는데 상점 주인이 안 준. 상점 주인 누구 편이지 근데? 주인공 네들한테도 돈 써가고. 팀장 네들한테도 돈 뜯어가고. 혼돈 중립이네. 양쪽에서 돈 다 뜯음. 벌떼 중립인가? 돈의 편이었네.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이러게 살려줘. 나도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고기 먹어. 본박 엘리트 이제 없는데. 제사창 먹는 제삿밥 먹는 육강력. 마우더를 씹었습니다. 저마된 유령 불꽃당 한 장을 강화합니다.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덱에서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은데. 망한 것 같은데. 대출. 엔터 반납하기. 다음부터 갑시다. 꿀꽃이 복사가 된다고. 임장로 영혼화성을 제거한다고? 그러다
밸류는 그냥 저냥 쓸만한 것 같기는 한. 범이 받아와서 그런가. 좀 선녀 같은데. 범인 완전 총든 디펙트던데. 망조의 로봇 역시 모두 디펙트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점화 안 되지 않았다?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방금 순간 포착 썼으면 점화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7원 두 개 중첩되나? 일단 스택은 2 됐다. 중첩이 되네. 아 이거 두 번 넘어가서 마지막 불로 가는 거 좀 그러네. 드론 강화하면 1에너지에 2스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이 카드의 피량을 8 증가시킵니다. 이 카드가 소멸하면 적 전체에게 피해를 씹습니다. 그래 뭐 광란보다 좋긴 하지. 묵은지 펌탑의 아이돌 이펙트 보니까 반갑네. 왜 너무 세. 내 파워 카드를 한 장 사용할 때 이펙트는 밀집을 1 얻습니다. 내가 할 땐 저런 거 없어서. 이색 까까가 된 영혼 불꽃을 점할 때 방어도를 삼았습니다. 밀집 떡상. 밀집 상승.
안 돼, 서순. 아유, 다중시전 나왔다. 일집 떡상. 역시 디넘다. 아니 근데 딜이 한 번에 안 보여서 좀. 살아남은 기분이지. 사자 우리 속에 있는 토끼. 야, 두 번 들어왔다. 근데 내 턴 한 턴 더 줘야지. 아 여기 있다. 내 목마의 노래. 에너지와 방어도가 유지됩니다. 전에 해봐서 그런가 좀. 이문학 느낌은 덜한데 뭐가 바뀐건가 아니면 그냥 전에 해봐서 그런가. 맞다, 낙뎀. 빰빰빰빰빰빰빰빰. 무언가 악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영혼을 돌려주었습니다. 심장은 크게 기뻐하며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도키 도키 쯔큉. 올해 체험판. 야 이거 엘리트 전투라서 곧박이 바로 백구딜 넣었네. 노쇠. 내 턴 종료 시 뽑을 더미 메뉴에 공허를 놓습니다. 와 이거 몇 개 없네. 태워. 이걸로 태우면 돼. 미신들림. 손에 있는 모든 카드가 휘발성이 됩니다. 덤투를 하나 얻습니다. 아 이거
알파보다 좋네. 악인데. 극혈을 이었습니다. 극혈 저거 힘은 안 오르네 또. 문제! 막히지 않는 피해만큼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회후의 발악 버퍼. 이 캐릭터가 죽을 때 나를 포함한 모든 캐릭터가 버퍼를 이었습니다. 아니 버퍼 특 1댄 마금도 아니고 그냥 아예 막질 못하네. 뭐야? 뭐가 이상한데? 왜 지옥의 무령 불꽃이 저만했지? 아니 서순이 빨리 감기를 쓰면서 지옥의 유령불꽃이 점화되고 스피드런이 발동하면서 가결 유령불꽃이 활성화되고 빨리 바.. 아이씨 몰라. 암튼 버그임 버그 맞춰. 나를 아프게는 이문학 모드. 아니 제가 힐 주네? 제 패턴 있긴 한데 백트래커 때문에 안 보임. 이펙트 가시 있네.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지. 눈무 불지피기. 아까 봤던 거네. 불타는 접촉. 영혼화상을 7 부여합니다. 보유하면 2번 부여합니다. 카드가 좀 강화되어 있었으면 넣었을 텐데. 아워된 카드 넣고 싶단 말이야. 강로트. 양로트 이거 하나 쓰자. 무치 연막 탄 주지 마 이씨. 아이 연막 탄이 왜 나와. 드로우 맘에 안 들게 나왔다. 파워를 한 장 사용할 때 니오가 힘을 이었습니다. 야 저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거 왜 발동 안 함? 에너지 3개인데 버그 개많네 진짜.
통신 D. 디펙트. 이제 내 폐에 들어온 디펙트. 내 손 안에 디펙트. 어디서나 디펙트. 손에 있는 모든 카드가 무작위 상태 이상이 됩니다. 나작디 아이디 당혹 당혹 60개 얘가 약화 걸어줬어. 오 맞다. 방콕 좀 치워봐봐. 어우 딜 템포를 못 따라간다. 가자 무한하님 언리미티드 파워. 왜 이렇게 약함? 이게 얼리미티드 파워? 매우 리미티드한 것 같은데. 한정판 힘인 것 같은데. 요정 바이 요정이가 죽었어. 방콕 그만 넣어 씨. 32 곱하기 3딜. 내 에너지 왜 두 개밖에 없음? 내 에너지 왜 없음? 내 에너지 왜 없음? 다방 지금이라도 심장을 배신하면 되지 않을까? 1500원. 아니 근데 봉인도 해제했는데 졌어. 아니 강령이 쓰레기라 그런가? 필요한 카드가 좀 안 나온 느낌인데. 다 봤던 유물이죠 이거.